우리 핸드폰 바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우리 핸드폰 바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이상한 관계가 없습니다. 나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은 얘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팬이고 마음 팬이고 또 우리가 또 캔디하고는 제가 직접 포함되러 와서 몸이 안 좋으니까 공연을 못하겠다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지금부터 힘들지만은 우리 캔디품과 함께 여러분들 재미난 시간 즐거운 시간 우리 캔디품과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난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우리 캔디와 함께 여러분들 신나게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쵸. 큰일 나신다고 준비를. 나 다시. 아니야, 얘도 안 팔아. 여기서 나는, 저는요, 내가 계좌 여섯 절대로 한 거. 여섯 누가 팔지 모르죠. 여섯 캔디가 팝니다. 여섯 팔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알았죠? 왜 그러냐면은, 야, 그 이쁜 것 좀 가라. 씨발, 못난 거 가지 말고. 다리 둥둥근하고 지랄하고 못난 팔자고 좀 지랄하고 혹시 그래도 부상이 보이니까 하나씩 팔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캔디 품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다시 또 몸이 아프니까 그냥 여러분들 또 빨리 완쾌하라고 이렇게 또 박수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캔디 품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핸디폰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캔디품바가 사실은 저희 이제 아까 저희 허리수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몸도 조금 안 좋고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잠시 여기 떠났다가 캔디가 이제 그 안면도에 사는 실방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입술이 지금 부르터서 지금 많이 나은 상태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몸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여기 온다 그러니까 또 저희 단장님이나 그리고 오만훈 품바님 여기도 개미 품바님 초심이 품바님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힘든 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허리수 단장님 여기서 아카시아 축제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제가 허리수 단장님 사과나무 공연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캔디가 잘하는 건 장구 치면서 그냥 막 매드를 쭉 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목을 조금 한 곡만 더 하고 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 혹시 뭐 듣고 싶으신 노래 같은 거 없으시죠? 그럼 캔디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꼴리는 대로 할까요? 네. 근데 왜 다 이렇게 서가지고 계세요? 저 엿도 안 팔 건데 그냥 토끼일 것 같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토끼 아니에요. 혹시 똥구멍에 치질 걸리셨어요? 네. 치질 걸렸어요. 치질 걸리셨어요? 네. 예, 수술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옛날 레인 여자 키에서 반 키만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여기 옛날 레인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아, 금지곡이에요? 옛날 레인이? 아, 진짜? 아, 그래요? 옛날 레인이 왜 금지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옛날 레인 말고 그러면 에? 아, 정말요? 여파른 노래 뛰어먹었어요? 네, 여기서요. 여기서요? 네. 작년에 여기서? 네, 열심히 여파른 노래. 아이고, 그 옛날 애인이 진짜 요양원에 가 있더니 결국엔 사고를 쳤네, 사고를 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캔디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 그러면 우리 거기서 그 서울의 달, 송가인 씨 노래, 서울의 달 반키만 내려서 하나 주시고요. 이 서울의 달이란 노래가 여러분들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 그 객지살이, 타향살이를 해서 저희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부모님들한테 다 그러고 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근데 막상 객지 나와보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생각이 나고 엄마 집, 고향 집도 그립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그 팍팍팍 정말 살기 힘든 그 서울살이에 대해서 그 송가인 씨가 노래를 한 건데 자 서울의 달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두 곡 올려드리고 캔디랑 신나는 시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박수! 박수 소리 이거밖에 안 나와갖고요. 아니 어떻게 엿도 안 팔았는데 이분 다 부르셨어요. 함성! 감사합니다. 여백 그냥 여자 키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백이란 곡 한 곡 더 하고 캔디가 이제 장구 치면서 여러분들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거기에 헤드러서 뜨거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네. 제 부산 갈매기 집은 어저께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그늘로 와서 앉으세요. 우리 큰애기님 갈비뼈 부리셔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계시지만 좀 앉아서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백이라는 곡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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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백이란 곡 한 곡 하고
저희 그 개인적으로 신청곡이 들어온 건데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곡 해드리고 캔디가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즐겁게 한번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날이 더워서 지금 여기 한 천막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덥다, 그죠? 예. 아니 글지가 뭐고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덥죠? 예. 그죠? 예. 이열치열이라 그랬는데 노래 두 곡 하고 한번 신나게 한번 미쳐 볼까요? 준비됐나? 됐다. 이래야 되네, 갱상도 가서. 자, 그럼 여백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 두고 가고 캔디가 장구 치면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리엇 경례. 그게 인생인 거야.
저희 작은 거인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또 힘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진범다리 역할 정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끔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잖아요. 가끔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거인 감독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핸드폰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지금 여기 뭐 감독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네요. 그죠? 이창하 감독님, 저기 미리네 감독님, 그리고 영정부 TV의 감독님, 작은 거인 감독님, 그리고 우리 고털 신도사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 반딧불 TV 감독님이시구나. 어, 잘생겼다. 딱 내 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정혜 감독님, 지금 저희 여기 함께 해주시는 저희 감독님, 그리고 여기 지금 죽방죽방 감독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유튜브 시청하시다가 혹시 구독 신청, 예? 이거는 영국 BBC예요? 영국 BBC 감독님 거예요? 주인 없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다가 저기 구독 신청이라든가 안 되어 있으면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구독 신청 옆에 종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구독 신청 해놓으시게 되면, 그것까지 눌렀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님들이 영상을 올리시거나 지금처럼 실시간 방송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자동으로 띠리릭 하고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면 여기 계신 저희 많은 감독님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항상 유튜브를 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허리수 단장님, 그리고 5만원 분발님, 여기 사과나무 기획 공연단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핸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단장님. 키가 커가지고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복숭아 밑으로까지 좀 자르고 좀 나오면 안 되겠냐고.
또 단장님이 세팅해 주시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렇게 또 단장님께서 또 너그러이 또 역시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그냥 초심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핸디폰 바가 되겠습니다. 저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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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캔디 저기 애창곡에 보시면 리믹스 방곡에 보시면 바보 같은 남자 있거든요. 템포 3개만 감아서 그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가 이따가 고래 사냥을 할 건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어디서 한번 봤어요. 고래 사냥이란 노래가 그게 뭐 송창식 씨가 옛날에 부르면서 그 이렇게 어깨에 서로 이렇게 기차놀이라 그러나요? 어른분들? 대학가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시고, 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저기 다시 발병해가지고 지금 조금 다시 어수선하긴 한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죠? 금방 잡힐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정말 난장에서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 기대해 보면서, 자, 지금부터 신나게 준비됐으면, 아휴, 박수 아무도 안 치니까. 근데 폭발이 죽겠네.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예요. 감사합니다. 자, 엄마 준비됐으면 가자! 하시는 건데 지금 밤이면 밤마다 박사학위 받으러 다니신다고 지금 똥줄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조만간에 꼭 박사학위 받아서 오시라고. 자, 거기 메들리에 보시면 못 잊을 건 정 메들리 있습니다. 못 잊을 건 정 그리고 화등까지 이어서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신나는 무대 한번 가도록. 아이고,
좋네 진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박수가 약인데. 나는 옆에 언니가 박수 안 치겠네. 못 나갔다. 박수 한 번 쳐 좀 보이시오. 감사합니다. 자, 못 내질 간첩 화등 준비됐으면 가자. 준비됐으면 가자.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오빠 앉으세요. 아버지가 아니고 오빠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DJ 얘기 한 번 더 주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고래 사냥 레벨리 같이. 박사학위 따시는데 보태 쓰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DJ 얘기할 때, 아유, 혼자만 빼기 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네. 연습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DJ 얘기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한데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쪽 팀 말고.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오빠 나한테 뻑 갔구나. 응? 자, 그러면 DJ 얘기 연습 한번만 하고 갈게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예.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제가 이쁘게 생겼는데 제 입에서 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박자를 딱딱 맞추세요. 자,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캔디. 뭐라 카노? 캔디라. 캔디. 맞아요. 제 이름은 캔디입니다. 캔디. 자,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미래소년 코난 꼭 한 번만 불러달라고. 자, 이거 끝나고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미래소년 코난이 저희 또 신도사 감독님하고 엄청 닮았죠. 조금한 게 아주 그냥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조금 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DJ에게 한번 가고 여러분들과 고래사냥 가고 여러분들이 엄청 듣고 싶어 하시는 유아틱한 목소리로 미래소년 코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자리연 경례!
제가 엿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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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머 오늘 꼭 드시고 갔다 오면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는지 버스 겁나 잘 봤었네. 아가씨예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예요? 유부녀. 아유 어디 봐서 유부녀야? 얘가 소예요 얘가. 얘가 세 명이라고요? 아유 다 컸어. 세상에 빤스를 잘 벗어가 빤스를 잘 벗어가가 아 셋 낳고 애 다 키워놨고 요 와서 여기서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미쳤다 가 이 정도 미쳤다 그래 이 정도 미쳤다.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이거 뭐 제가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다. 혹시 남편이세요? 아, 일단 거래처 많이 한다. 그 운동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거래처 다니신데? 우리 멤버 아이가 멤버시라고 해? 아. 뭐 멤버하고 물어보네. 야 거기 멤버는 얼굴하고 몸매 보고 뽑는 건데 남자는 나이 것 같은데 여자들은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뽑는 것 같다. 맞아요! 그치? 더 크면 돼. 아, 언니가 그치? 저시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저 큰 사람이 우리 저쪽에 지금 저쪽에 하얀 마스크 저 언니가 지금 젖이 엄청 크거든요. 젖이 엄청 커가지고 지금 저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자 캔디가 고래 사냥 그리고 한 잔의 추억 그리고 젊은 미소까지 한 곡 더 가고 미래소년 코난 늑장미소년 캔디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다 한 번 더 갈까요? 네! 오빠! 한 번 더 갈까? 오빠 네 말하는데 지랄하고 어디 쳐다보노? 좋아요! 맞아요! 자, 한 번 더 자, 고래사냥 우리 그때 그 시절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한 잔의 추억 젊은 미소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차렷! 아휴, 박수 좀 들고 싶을 때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엄마가 박수만 안 하고 막 안 틀어주고 박수! 아, 우리 단장님이 계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차렷! 연 먹자고요? 연주 큐! 뭐라 카노? 차렷! 대문 집 자식 냉기라 경례!
아가씨, 저요? 저 불렀어요? 아줌마가 아니라고요. 아가씨라고 불러주세요. 응? 이모, 삼촌, 와, 삼촌. 감사합니다. 실은 제 남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미래소년 코난이요 그냥 원키에서 반키만 내려주시고요,
그거 끝나고 반응 좋으면 들장미 소녀 캔디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할 동안에 이거 하고 나면 다 가버릴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해서요. 물건을 팔까요? 아니면 알아서 옷을 팔아주실래요? 예? 옷 팔아주실 거예요? 언니 정말? 언니 믿고 가도 되겠어? 정말? 내가 보기엔 나보다 동생 같은데 기분 나쁘지? 내가 언니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옷 하나씩만 캔디 물건 안 팔게요. 자, 우리 글지들의 기본은 옷입니다. 저희는 옷을 팔아서 저희는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옷 한 각 3,000원, 두 개 5,000원, 네 개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여러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니까 그 정도만 3,000원만 투자해주세요. 아셨죠? 알았나? 알았나? 지나라고 이렇게 꼭꼭 안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겠노? 알았나? 알았나? 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소년 군함 차렷 경례.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캔디품바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저기 금잔디 씨의 노래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고 저희 요즘에 정말 꺾기를 너무 잘해서 이름이 꺾기품바님이세요. 자, 우리 꺾지품바님이시죠. 꺾지품바님 모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캔디품바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국의 감독님, 유신도사 감독님, 여러 감독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박수 인사드리고 저희 사관학교 공연단 앞으로 사랑 많이 해주세요. 차렷 경례. 그저 나의 온 시간
지금까지 캔디쿤바였고요. 저 이제 껍질쿤바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캔디쿤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 전주시는 거라고 캔디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어디 제 딱 맞는 스타일을 갖고 왔어요. 예, 저거는 저 그 논문을 쓰는 거고 이거는 제 딱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보니까 저 예 저 예, 사실 그 그렇습니다. 이 예, 몸도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예, 게스트로 하고 사실 이렇게 예, 공연도 해주시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 뭐 와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 공연해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 저도 압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예, 덥지만 몸이 안 좋으면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몸, 예, 보니까 제가 금방 나와서 온몸에 땀을 다 젖었어요. 예, 고생도 많이 했고 예, 그거 예, 아직까지 그 밥도 못 먹고 지금 시간까지 공연을 우리 또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캔디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긴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단장님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쁘게 봐주셔서 저희 허리스 단장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단장님 네, 근데 제일 고마운 거는 캔디 씨 우리 장인 같은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 감독님이 이 뭐 엮이지 않는 것도 엮고 놓고 또 풀리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엮고 놓고 하는 우리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 다시 한번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 오늘 저 우리 또 예. 우리에게 또 우리 신도도 감독님도 오셨고 우리 또 죽방 감독님도 우리 또 예, 반대표 감독님도 신도림 감독님도 이창 감독님도 이렇게 또 이재관 감독님도 많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예, 우리 뭐 어쨌든 간에 영상 이쁘게 좀 올려주시고 앞으로 예, 또 같이 제가 활동을 안 하더라도 저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또 댓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캔디분들 다시 한번 긴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